일단 그 성부의 작용인 성령, 그리고 이 십자가, 성자. 요 책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좀 익숙해지셨나 모르겠네요. 성자가 이제 로고스죠. 그래서 성령을 너무 크게 그렸네.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이 너무 크게 그렸는데요. 더 크게 그려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혼과 육을 지닌 존재죠. 예, 영혼육이라고 하죠. 영혼육을 지닌 존재인데 이 영의 세계가요. 영의 세계에서 만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납니다. 그게 그 모세 이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모셔요. 이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요, 예, 요 안에는 이 법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요, 어떻게 형상화되냐면 구름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다 그려놨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그려져 있는 그림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모세, 40년간 모세를 인도하는 게 구름 기둥이 인도해요. 지금 많은 음모론자들은 저게 UFO다라고 주장하는. 이 구름 기둥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지상에 만나를 먹고 살는 거예요. 먹고 살면서 40년간 이렇게 광야를 헤맬 때이 하나님하고 모세가 계속 소통하는 게 지금 이 법궤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같으면 뭔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지금.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상징해요. 여기 가까이 갔다가는 죽고 그럽니다. 실제 만졌다가 죽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지성소에 모셔놔요. 그리고 성소에도 이제 성물 이렇게 놓는 데가 있어요. 향 피우는데, 뭐떡 놔두는데, 등대. 촛대죠, 촛대. 요렇게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여기 놔둬. 그래서 밖에서는 여기서 불 피우고, 고기 이제 태우고. 요게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혼을 상징해요. 혼은, 예, 이, 지금 성소죠. 지성소. 지극한 성소라는데 여기가 우리의 영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여기 임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혼을 제가 뭘로 쓰려고 그러냐면 보통 혼 그러면 지, 정, 의 그럽니다. 신기하게 여기도 세 개가 놓여져 있어요. 성물들이. 그래서 여기다 지정의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만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전체가 성전이죠. 성전이고, 특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그런데 주로 얘기하는 게 포인트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성소다. 성스러운 곳이다 할 때는요, 성소, 지성소를 아울러서 성소 그럽니다. 구분하면, 예, 다르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차이는 있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갈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천국이 구현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와가지고요. 지상에 천국이 구현되면 그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 쓰는 이유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제사장이 된다.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면 제사장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천국의 세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에 우리 들어가 살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 이상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신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때 이미 다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면 둘다 제사장 같은 역할인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이랑 함께 만나는 곳이니까. 그런데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이후에 하늘나라를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는 곳이 또 성소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 이상이니까 결국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그 예루살렘, 새로운 그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 도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14만 4천은 다 왕노릇한다, 제사장이다, 이런 식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승격해야 거길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본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이 그대로 성전이라는 게 지금 육신이 있고 혼, 더 신성한 영역인 혼이 있고요. 혼의 그 내면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까지 들어가질 않으시죠. 일반적으로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양심이 다 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영이 뭔 역할을 하는지. 지정의는 혼, 영은요 양심, 직관, 다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세요. 영은 양심, 직관을 맡았다. 그런데 영으로 곧장 들어가, 영이 어떻게 존재하고 영으로 곧장 들어가서 머물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이 그렇다 이런 소개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양심의 뿌리, 직관의 뿌리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상태가 I am입니다. I am. 왜냐? 여러분 영이 I am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셔야 돼요.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혼이에요. 지, 안다. 안다, 모른다. 지가 붙으면 이제 I am 뒤에 안다, 모른다가 붙으면 지고요. I am 뒤에 나는 슬프다, 기쁘다가 붙으면 감정이고 나는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들어가면 의지가 됩니다. 소망한다, 소망하지 않다가 붙으면 의지가 돼요. 아시겠죠? 이제 육신은 이제 오감의, 이제 여기는 오감의 세계고 인간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깊은, 예, 사실은 침묵 속에서, 지정이가 침묵해야 돼요. 침묵 속에서 영으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다 모른다가 떠들고 기쁘다 슬프다가 떠들고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게 사라지고요. 진짜 이 지정이가 잠잠해질 정도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집중해줘야 이 영 속에서 I am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 세속의 잡음은 지성소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거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도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서 오롯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만나요. 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선언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아니, 자기 있는 곳이 중심이죠. 이스라엘만 중심이 아니라 네,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중심이 지금 내 육신이면 내 육신의 중심은 내 영이죠, 영.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됩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지금 성전이 지상에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지상에.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히브리서에서는 특히나 이거를 좀 우습게 보십니다. 이거는 지상의 성전, 천상의 성전을 베낀 거니까. 천상의 성소를 베낀 거니까 요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천상의 성소의 그 주인인 예수님이 직접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지상에서 모시는 이런 형식적인 하나님 숭배를 예, 이제 한번 일신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대로 모두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내려오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 것도 다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지상에 이미 우리가 그 본뜬다는 뜻으로 모형이 있었던 거예요. 천상의 성소가 모형이다 할 때는 그거는요 이제 어미모자죠. 본체단 얘기고 우리가 이제 모형 할 때는 이거 본떴다는 거예요. 본떴다. 그래서 이 천상의 성소를 본뜬 게 지상의 성소다. 그러면 천상의 성소도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혼이 시끄러우면 영에 집중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의 이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하는 게 계속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 숨 쉬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이 지금
불교 같으면 여러분 영이 사실은 부처다. 바로 그러면 돼요. 영이 부처예요, 바로. 사실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는 I am이라고 그랬다고, 스스로 있는 자. 지정의가 전혀 붙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으니까 영이 사실은 그대로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영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혼만 가지고 살아요. 지. 그러니까 영은 당연히 뿌리지만 영을 모른 채로 혼을 가지고 알고 뭐 따지고 울고 웃고 소망하면서 이제 육신을 경영하면서 그걸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뽑혀진 상황입니다. 뿌리에서 뽑혀진 거는 얼마 못 가 말라 죽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뿌리랑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걸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왔다. 성자가 와가지고 결국은 야 니네들 아버지랑 접속해라. 힘들어? 그럼 나랑 접속해. 나를 통해 아버지랑 접속하자. 나랑 접속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과 접속한다는 게 이 페이지의 그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예. 예수님도 사실 우리처럼 혼과 육을 지닌 존재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뵀던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접속하자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자, 결국은 예수님도 본인 안에서 작동하는 성령에 따라 사신 거고, 우리도 사실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자 하는 거는, 예수님은 성령 그대로 혼과 육을 경영하니까, 즉 우리와 같은 차가운 쇠공 같은 이 혼과 육을 갖고 있지만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이 차가운 쇠공 자체도 사실은 불처럼, 쇠공도 1000도 넘게 가열하면 이거 다 태웁니다. 주변에 다 태워버려요. 불덩어리가 돼요. 불덩이를 만나면 보세요. 여러분은 차가운 쇠공이에요. 여긴 불덩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색깔을 제가 다르게 했잖아요. 속에 성령이 든 건 똑같아도 성령의 작용으로 이미 불덩이가 된 쇠공하고 차가운 쇠공, 불이 있는지도 모르는 쇠공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랑 접속하자고 했겠어요? 나는 이미 이 영혼 육이 다 불덩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지내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배워라. 나랑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느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난 뜨거우니까. 나랑 만지기만 해도 너는 불이 타오를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옆에 같이 놀다 보면 이 혼과 육도 타올라요. 뜨거운 불덩이를 만났으니까 전체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 안에도 불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나면요. 보세요. 그렇게 전 예수님이 생전에 강조했던 접속은 이거라고 보는데, 예배소서부터 벌써 달라져 있죠, 스토리가. 자, 예수님의 이 성령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 똑같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게 결국 사랑의 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리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니에지를 다 둘둘 말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예요. 한마디로. 육바라미를 둘둘 말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진리만 따르신 거예요. 그 사랑의 진리로 불타오르는 이제 사랑의 화신이었던 거죠. 자, 사랑의 화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화신은 그 사람 표정만 봐도 분노라는 게 보이죠. 사랑의 화신은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사랑의 로고스가 보여요. 사랑의 진리라는 사랑의 로고스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의 진리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밖으로 구현이 되니까. 육체로까지 구현이 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속이 돼서 나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나도 이제 사실은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죠. 왜? 같은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똑같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나 나나 같은 진리, 사랑의 진리라는 같은 진리를 부여받아서 구현하는 존재, 즉 구현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만 있지 같은 존재구나. 이게 이제 불교식 접근이고요. 사실은 예수님도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고 이런 진리를 구현한 존재를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인간으로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더 강조해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진리도 사실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죠. 예수님은 어느 시대를 살았던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예수님 생전에도 그리스도는 성자고요.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 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진리가 사실은 성자인데 예수 그 인간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은 예수로 상징하고 예수님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신, 예수님은 화신인 거죠. 불교로 하면 석가모니가 예수면 비로자나불은 지금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화한 성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한테 그리스도 그랬을 때는요, 그 의미보다 더 강조되는 게 육신으로 화하기 전에 그 진리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인 거죠. 사랑의 진리 그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사랑의 진리대로 사셨으니까 나도 사랑의 진리대로 살았다. 그 사랑의 진리는 성령에 갇혀져 있었다. 즉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갇혀져 있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서 사랑의 진리를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랑 나랑은 형제관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바가 큰데 사도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진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가 사실은 참나가 부처님이다 하듯이 참나가 그리스도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불처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의 흐름 아시겠죠? 몇 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이제 이 말.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아버지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를 넣어도 말이 똑같다고요.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 이 얘기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성령의 진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성령의 진리 안에 살아가 이 얘기랑 똑같아진 얘기예요. 즉 예수의 인격보다 인격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진리에 집중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진리, 사랑의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앞에 있는 예수는 특히 역사적인 예수고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었어. 원래 그리스도도 화신을 뜻하지 법신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 중에 진리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이 말 자체가 예수는 좀 더 역사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좀 신격화된달까요? 예, 그냥 진리 자체를 상징하게 된다는 진리. 시공을 초월한 진리, 시공 안의 역사.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100%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섞어 혼용돼서 쓰이는데 이런 맛이 생기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자 진리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냥 진리. 하느님 안에 있던 진리. 자 여기 이거죠. 성부 안에 있던 진리.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 통치하는 그 법이 있고요.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부랑 성령은 이제 함께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자를 강조할 때는요. 자, 성자와 성부 성령이 서로 대비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편해져요. 사도들한테. 그래서 왜 성부의 영이 성령이니까 결국은 성령과 성자. 이제 결국은 다 성부에서 나온 건데 성자와 성령. 성자를 얘기할 때는 질서. 성령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이나 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사도들의 글을 읽어 나가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은지 좀 미리 설명해 드린 오늘 에베소서 나갈 때도 똑같이 그 이런 관점에서 읽어 가시면 읽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다른 종교를 공부하셨더라도 이해하시기 어려운 게 아닌 게 대승불교에서요 본체는 공이요 우리 한 마음의 본체는 공이요. 한 마음에 신묘한 상들이 들어있고 그 상이 예, 신묘하게 작용을 일으켜서 현상계를 낳고 굴린다. 자, 이게
한마음의 여기는 이제 본체고요. 자, 공한 본체. 공, 텅 비어 있는 줄 알았더니 자, 텅 빈 것 자체가 신비예요. 이게 우주를 초월한 의식이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식. 그 IM 안에 들어가 보니 진리의 형상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형상대로 우주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있어서 이 형상이 엄청 중요하죠. 이 형상대로 우주가 창조됐으니까. 그리고 우주를 창조시키는 힘은 작용이죠. 사실은 뗄 수 없어요. 최상령이 뗄 수 없는 한마음의 새 모습인데 신기하게 기독교에서도 성부가 계시고 성부 안에 있는 진리, 말 진리니까 이 형상이라고 대승불교는 불렀지만 진리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나 말씀 아니면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저 진리가 그대로 육화된 존재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사실은 그 진리, 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도 불교랑 똑같습니다. 석가모니를 볼 때 나를 보지 말고 법을 봐라 그러신다고. 그래서 나중에 석가모니에서 인격성은 다 빼고 역사성은 빼고 석가모니에서 진리만 남긴 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석가모니의 법신. 진리의 몸. 그러니까 같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저 작업을 한 거예요. 철학적 작업을 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상당히 이제 이 신성한 존재로 끌어올려서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법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성자라고. 예수님의 제일 본질이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요. 그냥 형이 하의 세계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본질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안에 있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논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돼 있는데 더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크리스천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리대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통해 우주를 창조했다까지 가요. 그래서 성자가 이제 창조주의 역할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잠언에 가면요. 이미 이런 사도들의 발상과 똑같은 발상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잠언에 가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8장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거기서는 이제 진리, 말씀, 법을 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 안에, 잠언이라는 게 지혜를 강조한 책이라서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었는데 나 지혜가 천지 창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창조주 역할을 했고 하늘을 창조할 때도 내가 있었고 거기에 땅을 창조할 때도 내가 있었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야겠다 할 때 땅에 법이 있어야 땅을 만들죠. 땅에 진리가 있어야 땅을 만들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게 지혜가 우주를 다 창조했고 지혜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잠언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약에 이미 있던 논리예요. 솔로몬 왕 등이 지은 게 잠언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과 구별해서 성부 성령의 작용, 성부와 성부의 작용인 성령과 구분해서 어떤 지혜나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법칙이 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주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법칙을 가지고 경영한다. 그 법칙이 우리 지혜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법칙만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나도 영생할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니까 이렇게 죽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소속이 되면 나도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이런 발상은 구약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이 구약의 가르침에서 그 지혜의 자리에 나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 아주 불에다 기름을 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 상징하는 생명이다 지르고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면 이제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할 정도의 얘기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이미 타오르는 불덩이니까 진리의 화신이니까 내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사도들한테는 그게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읽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진리셨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 하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만 따르면 영생 얻는다. 그건 원래 지혜가 하던 말이거든요. 잠언서에서. 나 지혜만 따르면 너희도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 끌어올려서 역사적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진리로서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사도들 그래서 특히 사도들 중에 복음을 쓰신 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서 모든 만물이 이 로고스를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샘했다. 그 빛을 못 알아보지 못했다. 그 빛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스토리가 요한복음 핵심 스토리죠. 요건 사도 요한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게 확실하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아주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우주를 창조한 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에 들으실 때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냥 믿는 분들은 그냥 믿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또 다른 철학이나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힘드실 거예요. 뭔 소리지 하고. 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지? 지금 요 정도 이렇게 이 사유를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해하신다면 지금 절에서 티끌 하나도 석가모니의 위신력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법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역사적 석가모니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안에 있던 그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 진리가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진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그거를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구현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아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앞으로 진리를 강조할 때는 사랑의 진리라고 읽으시고 역사성을 강조할 때는 그 진리의 구현자라고 보시면 돼요. 구현자. 역사 속에서 구현하신 분. 역사 속에서 구현하신 분도 사실은 예수님은 이 후자가 더 커요. 본인은.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가 진리라고 하신 적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실 때고 대부분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 본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지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진 않아요. 성경에서 절대 복음에서. 즉 예수님한테도 본인 내면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거였다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예수님이 돼버리니까 제자들 입장을 살짝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랑의 진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서도 진리의 구현자라는 측면도 역시 빠지진 않습니다. 왜?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는 역사적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셔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역사성 이 속에서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을 아주 버리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리의 구현자로서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구현했잖아. 그대들도 할 수 있어. 예, 이 측면. 그래야 이 땅에 천국이 와. 이 측면이 강하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사실은 진리 그 자체셨지. 그러니까 그분만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는 진리를 안 믿는다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옥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안 믿는다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한테는. 왜냐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를 안 믿어도 좋고 아들을 성자를 욕해도 좋다. 그런데 너 안에 있는 성령을 모욕하지는 마라. 그대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만 따르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측면에서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이거 심각한 사태. 그게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할 때는요. 그게 어떤 예수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어떤 예수인지. 그게 역사적 예수면요. 예수마저도 나를 모욕하고 그러는 건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에요. 여기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되려면요. 예수가 그대로 사랑의 진리여야 돼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한번 뭐가 될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사랑 천국, 미움 지옥. 이렇게. 양심 천국, 비양심 지옥. 이렇게 읽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천국을 얘기하려면요. 사랑의 진리로서 예수를 얘기해야만 우리가 사랑의 진리를 따를 땐 우린 천국 갈 수 있고 이 진리를 어기면, 즉 황금률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고 황금률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 뜻을 따르는 자라야 천국 간다. 분명해졌죠. 이때 꼭 아버지 뜻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을 자기랑 같이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절대. 그런데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이 뭐로 들려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로 들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읽고 그냥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로 가버리면 부처님 믿었다. 그럼 끝난 거죠. 부처 믿었어? 아, 예. 지금 너 나 앞으로 못 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갈 거니까. 앞으로 넌 나랑 앞으로 볼 친구가 아니구나. 그렇게 잘 사귈 필요가 없겠네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이걸 단단히 믿고 계시면 가족 중에 하나가 절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은 이제 못 보겠네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라도 어떡하냐 이 가족 이제 못 보는데 그럼 절에 어떻게든 절에서 빼내야죠. 교회로 데려와야죠. 나 앞으로 나랑 계속 보려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순진한 분도 다급해지게 만드는 게 이런 이론들이요.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고 막 강요되면요. 오히려 착한 분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걱정돼서. 가족 걱정돼서, 친구 걱정돼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번 끌려가 봤는데 딱 가서 딱 앉으면 좀 지나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는 교회도 자주 가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은 졸 수가 있어요. 천주교를 가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서로 자고 다시 안. 그러니까 푹 졸기에는 교회가 좋고요. 어차피 주는 건 초코파이 두 개, 커피 한 잔이니까 비슷한데 절도 뭐 메리트가 있어요. 절은 밖에서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뭔가 좀 여유로워요. 자유. 교회는 딱 앉아있긴 해야 되고. 천주교는 그래도 천주교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앉았다 일어났던 귀찮은데 교리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 초코바 하나를 더 줘요. 이게 군대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초코바라는 거는요. 초코파이가 하늘 갔을 때 초코바는 그 초코파이가 예수님이면 초코바는 거의 이제 하느님.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보면은. 그런 거 이런 얘기를 알고 우리가 믿으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는 게 행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교회 다닌 분들이 이런 걸 알고 황금률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 비결이고 그게 이마에 하나님 도장 박히는 비결이라는 걸 아시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 돈 많은 분이 황금률을 지킨다. 그럼 벌써 이 가난한 이들, 가장 낮은 이들을 배려해서 돈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대로. 지금 교회에 각계각층이 가 계시잖아요. 그 각계각층이 각자 이웃 사정 배려해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사랑의 진리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거시면요. 이 나라는 그대로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감화받은 분들이 같이 또 거기 안 끼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대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대로 천국이 돼서 그 모델하우스 구경 가듯이 세계에서 구경 올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고 가고. 그거 바로 가능합니다. 그게 종교의 힘이에요. 뭐 돈이 들어요 이게? 돈 들 거 없어요. 마음 한번 바꿔먹으면 회개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바로 천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종교가 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이걸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정치노름하고 있고 그러면 세속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그 교회마다 그냥 마귀들이 들어차 있는 상황이죠. 본인들 표현대로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좀 지루한 얘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분석할 거 있나 하지만요. 이걸 정확히 분석 안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마음대로 읽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입장과 예수님 입장은 분명히 갈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인간으로 자처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겸상을 안 하세요. 아버지랑 나랑 선한이여도 안 받아요. 선한이여 그러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 한 분만 선하다. 예,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여기서 지금 성령은 예수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사실 예수님한테는 이걸 성자라고 부르는 의식도 없으시죠. 예. 그냥 성부, 성령, 그리고 성부, 성령아, 성부 안에 있는 진리. 요렇게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도들을 글을 읽을 땐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의 진리는 성자라고 해서 읽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의 제일 핵심인 법을 성자라고 불러버리니까 성자와 성령이 성부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성부 역할이 없죠. 성부의 핵심이 진리인데, 진리를 따로 빼가지고 성자라고 불러버리니까, 결국은 진리와 성령, 그 진리를 구현해내는 힘인 성령, 요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성부. 이 성부라는 건 이제 이런 성자와 성령의 근원으로서 강조될 뿐이지, 중요한 건 성자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도 비슷합니다. 힌두교도요, 비슈누, 브라마, 비슈누, 시반데요. 브라마가 천지 창조를 해줘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창조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합니다. 뭔 얘기냐. 누굴 모시느냐? 비슈누. 우주를 현재 유지해주는 비슈누와 파괴를 담당하는 시바신을 모셔요. 파괴가 겁나지, 창조는 이미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로 따지면 중요한데, 사람 마음이 그리 덜 가요. 왜 창조주한테 가서 뭘더 빌겠어요? 창조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할건 아니죠. 비슈누한테 가서 현재의 삶을 잘 유지되게 빌고 시바한테 가서 우주 파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좀 잘 선처해 주십사. 뭐 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크리스천들한테는 중요한 게 성자가 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핵심인 창조 진리를 지금 성자라고 불러버리는 순간 나머지 지금 성부의 역할은 사실은 성령의 역할인 거죠. 요런 여기까지도 아시면 여러분 되게 깊이 들어간 건데요. 요 정도까지 아시면 크리스천들의 사고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2000년 내려온 크리스천들의 사고의 흐름까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사고하나? 저런 말이 왜 나오나?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나를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혐오로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 분들이 딱 보고 그냥 대승 개신론이나 볼련다. 이 얘네들 안 되겠다. 이렇게 남을 이해 못하면 혐오하고 끝냅니다. 기독교 분도 똑같아요. 불교? 일단 불교 하면 끝난 거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끝난 거죠. 자, 그럼 혐오밖에 안 남아요. 이해를 하시면요. 결국 자, 기독교 분들이 불교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랑의 진리가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의 진리입니다. 팔정도의 진리고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를 통해 표현된 게 불교인 거예요. 같은 사랑의 진리가 석가모니라는 어떤 한 혼과 육, 인격을 통해서 표현된 게 불교인 거예요. 성령이 우주의 하나라고 믿으신다면 불교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마오멧을 통해 표현된 게 이슬람교예요. 그 알라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랑 이름이 지금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와서도 여호와라고 부르셨어야죠. 알라가 그렇게 싫으면. 또 우리나라 와서는 하느님 또 갖다 쓰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죠. 예. 우리말 하나님에서 온 겁니다. 하, 날님에서. 요거 빼고 이거를 이제 아 처리하느냐, 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하느님 갈린 거예요. 천도교 같은 경우는 뭐한 울림 하기도 하고요. 한알, 왜냐, 천자문 보면 한알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음 달린 천자문 보시면 한알천, 천 그래요. 천을. 그럼 한알이에요, 한알. 그게 그 한알을 어떻게 지금 음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하느님 이름을 갖다 썼잖아요. 그럼 이슬람 가면요.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알라 갖다 써야 돼요. 알라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르죠. 그 문명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입장은 또 달라요.
그 차이도 알면서도 공통점 알아야 돼요. 한 우주에 그럼 두 성령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한 성령만 있다는 거 아신다면요, 그들 안에서 만약에, 자, 보세요. 이슬람이요, 비양심만 한다면, 아, 저기는 성령 아니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이슬람을 관찰해 봤더니 그 문명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면, 그 사랑만큼은 분명히 하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불교 안에 자비가 있다면, 그거는 한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불교 안에 만약에 비양심이 있다면, 그거는 그 문명의 어떤 어둠이, 그, 뭐, 잘못된 게낀 거죠. 문명의 잘못이나 어떤 욕심이 낀 거죠. 무지가. 그 부분은 걸러내더라도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다. 다 하나로 우리가 그 흡수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지체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여러 부분들이다. 남이랑 다 똑같을 순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한 성령이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종교가 안에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 성령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렸고요. 조금만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저 먼저 2페이지 4절 가보세요. 4절. 지난 시간 안 들으신 분도 요 구절 들으시면 사도 바울의 입장 이해하실 거예요. 창세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지금 성자의 본체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리 제가 써놓은 거예요. 성도의 머리라는 거는 에베소서의 뒤에 가면 밝혀집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여기서 머리라는 건 주제자예요, 주제자. 성도들의 주제자. 자, 저는 이 십자가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히브리인들한테요, 히브리인들한테 히브리어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새긴다, 표를 새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어느 성읍에 하나님이 어느 성읍을 갖다 이제 아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며칠 불러다가요, 하나님이 가서 그래도 이 가증한 짓만 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게 참 가증한 짓인 줄 알고 한탄하는 사람, 즉 양심 있는 사람들을 머리에다가 도장을 표를 새기라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서기관한테는 그러고 나머지 무사들한테는 가서 그놈들 아니고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매정하죠. 근데 살려둬요. 도장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살려준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원형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표가 히브리어로요, 고대 히브리어로 표가 이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표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새기거나 이렇게 새기. 예. 그러니까 이마에다 그렇게 새겨놓으면 사실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란 뜻이에요. 십자가가 새겨지면 하나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십자가가 새겨지면 하나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인의의 지신 하겠지만 상관없어요. 저 인의의 지신은 사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사랑의 진리가 동양에서는 인의의 지신으로 알려졌어요. 사랑의 진리가 사람들을 통해 인의의 지신이라고 알려졌어요. 이거 즐길 줄 아시면 대박입니다. 한 성령이 하는 겁니다. 왜?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인의의 지신.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명령이죠. 길, 진리, 말씀. 말씀이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그래서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 모든 곳에서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명령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을 강조한 이유가 양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지 절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닌다고 하나님 사람, 부처님 사람, 극락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랑 하든 관계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교회라고 부를 때요, 때는요, 그냥 어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그 모임을 말, 모인 사람들을 그 모여 있는 군중들한테 교회라 그러고 성도라 그래요.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 표시를 받은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표시를 받고 모여 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지. 그리고 그 어떤 뭐집 지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구현된 사람들. 하나님 뜻 따르기로 확실하게 이제 그 굳힌 사람들 마음. 그래서 실제로 삶이 그렇게 변한 사람들.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는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 교회 다니니까 십일조 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면 피성경적인 거예요. 왜?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성경을 객관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저는 어느 파의 입장에 본게 아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다 외치고 있어요. 법을 지켜라. 구약은 대신에 밖에서 법이 주어져요. 신약은요, 성령에 새겨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영 안에, 성령을 통해 영에 새겨진 그 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안에서 법을 끌어내느냐, 밖에서 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냐, 요 차이지 법을 지켜라는 건 똑같아요. 요게 그 에레미야라는 그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을, 구약에서 이미 신약을 예고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법을 줬는데 다 지키지 않는다. 내가 나중에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너희 마음에 내가 아예 법을 새겨버리겠다. 그게 신약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밖에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안 지키는구나. 나중에 내가 새로 언약을 맺을 때는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 법을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없게. 속에서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영혼의 그 중심에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안 지킬 수 없게 내가 하겠다. 그때 되면 서로 주를 믿으라, 주를 따르라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서로 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그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 죄를 사해주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생각 내가 다시는 안할 것이다. 속에 법이 새겨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에 나온다. 신약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예고편 상영한 거예요. 그런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법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도장을 확실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막 도장 받으려고 계속 나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만 한다고 소속이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그 박힌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이 에고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혼의 소리를 낮추고 영을 따를 때 이게 확 드러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그쵸? 지금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본 거라니까요. 저는 지금 무슨 어느 교회 소속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성경을 분석했을 때 메시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이 똑같이. 법을 따르라. 믿으라는 건요. 왜 믿으라고 할까요? 제발 법을 따르려면 일단 믿어야죠.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법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아,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다른 말로 사랑의 진리, 사랑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고, 그게 황금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딱 간단하게. 황금률 지키는 분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사람이지, 나는 천국 간다라는 분은 이미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간다, 너네들 어떡하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웃을 남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참 남처럼. 그렇죠? 이웃을 남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도 남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지옥에 가면 나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옥,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천국 가는데 이런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천국하고 멀어졌어요. 그게 바리새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 미안한데 니네 아무도 못 간다. 진짜 매정한 분이죠. 그분이 만약에 한국 교회에 지금 오셨으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도 없네. 그리고 제가 올때 아마 돌맞아서 아마 오래 못 계실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뭐야 여기 마트야 교회야? 그래서 또 가고 가 백화점인지 교회인지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인지도 일단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교회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 표시 안돼 있으면. 교회라는 거는 성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녀, 영이 밝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영이 밝다는 거는 결국은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신비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관점에서
나 위주로 살다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남을 나처럼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해요. 가족도 못해요. 여러분 가족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에고의 마음이 일어날 때 모른다 하고 I am 상태로 들어가시면 성령의 법이 펼쳐지면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또 할 일을 하게 돼요. 남을 나처럼 또 껴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도 막 괴로우실 때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자식이 진짜 자식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됐나?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셔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귀의하시면 다시 힘이 나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꽤 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양심이 나오는 신성 그 자체에 계속해서 귀의하시지 않으면 그 힘이 안 나와요. 나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이 매달려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순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멀리 가 있습니다. 그걸 막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에 바로 귀의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황금률을 끌어내셔야 돼요. 저희가 학당에서 추구하는 게 종교를 떠나서 몰라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양심 분석 통해 황금률 지키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모토가. 왜 이 얘기만 하게 될까요? 이게 제일 본질이거든요. 모든 종교에.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에는 이 본질이 끝없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 때부터. 제가 구약 조심하라는 거는 욕심도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걸러보시기 힘드셔서 그렇지 사실은 알고 보면 구약 때부터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신약까지. 그 얘기를 정확히 알고 구약을 보시면 다 또 도움이 되시겠죠. 다만 그 전에 보시면 믿어서 복받더라 하는 얘기만 막 읽으시면 여러분 본질을 바로 어긋나가지고 이 진리를 자기는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을 복만 자꾸 바라게 돼요.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법을 만나게 돼서 진정한 성자의 본질을 만나게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거죽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들어가서 성령을 만나야 성령이 제시해주는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건 이제 황금률과 사랑의 진리 아니고 나는 안 살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법대로 사니까 이미 여러분은 소속이 하나님 쪽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더라도 이제 이마에 하나님 표시가 나는 거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그분은 이미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 여기까지를 생략해서 예수 천국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부르실 거 아니면 이거 알고 부르시는 거 아니면요 예수 천국은 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천국 석가 지옥 이렇게 이 소리랑 같은 소리죠. 예수 천국 공자 지옥.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하면요. 그것만 믿고 또 맹신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진짜 믿으면 천국 가려고요.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과연 그 상태에서 천국 가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조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만약에 순교를 하더라도 안 맞아요. 순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천국 갈 욕심을 했다면 지금 이거랑 안 맞는 거잖아요. 사랑의 진리를 구현해야 천국 간다고 원래 공식이 그런데 되게 죄송하지만 여기 조건이 안 맞. 나중에 이제 보험금 타려고 하니까 아닌데요. 약정에 전혀 안 맞는. 계약 조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사정은 딱한데 사정은 너무 딱해요. 지금 보험금 나가야 맞는데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조건이.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이 안 생기게 하려면요 말을 정확히 해줘야죠. 그렇죠. 유리한 얘기만 크게 하고 불리한 얘기는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성경을 강의하더라도 혹할 만한 얘기만 크게 하고 좀 힘든 얘기들은 살짝 넘어가면 제가 어떤 큰 교회 우리나라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그대로 천국 가게 됐으니 믿기만 하면 얼마나 축복이냐 하니까 와 할렐루야 와, 그 욕심.
그, 그 뭐 로또 바라는 마음이랑 뭐가 달라요? 어떻게 우연히 왔는데 이런 데 오다니, 와 하면서. 지금 그거랑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그거랑 이거랑 지금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으면 마귀종자다. 이런 말들은 잘 안 읽어요. 눈이 그런 필터링이 돼서요. 쓱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글이 확대돼서 들어오고 넘기다가 불리한 얘기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뭐 제가 그냥 단순히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신약을 다 한번 해드릴 거예요. 복음과 사도들의 글을 다 해드릴 텐데 지금 이 얘기가 일관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입증을 해볼게요. 지금 이 얘기가 다예요. 지금 사도들의 머릿속엔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전도한다는 건 이거예요. 본질이 사랑하고 살아라. 요거 가르쳐주는 게 전도지,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전도지, 교회 다녀라가 아니에요.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초기 개념의 교회라는 건 성도 공동체인데 너도 성도가 되어라. 즉 성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거룩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에 성인 성자가 붙죠. 성스러운 무리예요, 여러분. 이미 성도단 말 쓰려면요, 지금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성도는 남들하고 내가 구별될 정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해지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소속이 됐을 때 이마에 표를 받았을 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성도들은 너무 많잖아요. 한번 또 추려야죠. 진짜 성도를. 진짜 하나님 소속인지, 그게 이 세속의 이 마귀의 소속인지 하나님 소속인지. 기독교 용어는 좀 센데요. 마귀 그러면 뭐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욕심꾼을 말해요.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마귀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쪽 소속인지 요게 하느님이 인정할 정도로, 공인할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그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을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으리란 말만 하십니다. 행실대로 갚으리다. 절대 믿음대로라고 안 해요. 왜? 믿음을 행실로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인데, 그게 믿음인데요. 행실로 보여주는 믿음만 나는 가지고 따지겠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이 분리된 게 아니라 행실로 입증하는 믿음만 나는 그걸 인정하겠다. 그걸 가지고 그 상벌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행으로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어디 뭐 순교라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사랑을 내가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 실적이 여러분의 행실이죠. 여러분이 갑자기 뭐 지구를 구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한테 황금률 실천했나요?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줘요. 나중에요. 여기만 하고 좀 5분 쉬겠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을 둘러갈려서 천국행, 지옥행 청할 때 예수님이 딱 하나로 얘기해요. 나 행실대로 갚는다. 자, 너 천국행. 왜? 너가 가장 그 비천한 자한테 잘해줬다. 그게 나한테 잘해준 거랑 똑같다. 천국행. 왜냐면 이 사람도 납득을 못해요. 왜 제가 천국행인가요? 너 그때 나한테 잘해줬잖아. 저는 잘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너 가장 비천한 자한테 잘해줬잖아. 그게 나한테 해준 거야. 황금률 실천했잖아요. 그걸로 천국행이에요. 지옥행. 너는 그 가장 작은 자한테 함부로 했잖아. 모욕했잖아. 이게 지옥행이에요. 이유가. 나 안 믿었잖아가 아니에요. 너 교회 열심히 안 나갔잖아. 일요일 날 빠졌잖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11조 안 냈잖아. 너 소득 그때 뭐 세금 전후 따지고 막 해서 예수님이 너 그 탈세다. 막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행, 지옥행의 핵심은 사랑을 했냐 안 했냐예요. 마태복음 꼭 보세요. 제가 꼭 해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뭔지 좀 선명하시죠? 요 정도 감각은 갖고 우리가 기독교를 논하고 크리스천의 길을 논하고 하지 않으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교회가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바로잡을지도 안 나와요. 답은 성경에 다 있는데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마케팅이 문제인가? 무슨 회사 경영하신 마케팅 걱정을 해요. 청년들을 요즘 우리가 잘 모르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의 유행어 배우기부터 시작하는 분도 봤어요. 그럼 될까요? 급식체 쓰고 그러면 옵니까? 교회? 그거랑 이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질에 자신이 없으니까 말단에 말단에 추정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뭔가 마케팅이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거죠. 본인들 꼼수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시는데 문제도 꼼수로 여기까지 문제가 생긴 건데 또 꼼수로 돌파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본질로 돌아가시는데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목사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고 그분 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바뀐다면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를 초월해서 이건 대한민국의 복이고 인류의 복입니다. 저는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거지 홍익학당 빼고 다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